그래서 겸자로 빼 이거를 종양을 이렇게 뺀다고? 그러니까 쏙 빠져. 멈출게요. 우리는 닥터 프렌즈. 안녕하세요, 닥터 프렌즈입니다. 네, 오늘은 오랜만에 의사간 의학 게임. 와, 와, 오랜만이네요. 오퍼레이션 나우. 지금 수술하고 있어요. 약간 이런 느낌. 수술에 특화를 준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. 고정이 잘 돼 있나요?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위암 수술. 깜짝 놀랄 겁니다. 아, 위암 수술. 네,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고 뭐가 이상한지 한번 유튜브도 안 찾아보고 만들었나. 볼게요. 자, 에이미 로페즈. 클라크 박사님한테. 내 담당이 아니라고. 그만하세요. 지긋지긋한 거야, 너 아스톤이. 다프 박사님이 여기 오신 건가요? 이거 이름을 입력하는 거였죠? 말도 안 돼요. 자, 종양 수술 위. 56세 프리씨는 저녁 식사 중에 쓰러졌습니다. 악성 종양이 열어졌습니다. 너무 늦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. 자, 절개하면 돼요. 시간을 너무 안 주는 거 아니야? 위암 수술은 기본적으로 1분 16초, 15초만 해야 되는 겁니다. 뭐 절개는 근데 지금 시작할 때부터 보면은 절개를 너무 크게 했죠? 위암 수술인데 카데바처럼 해부가 되어 있어요. 지금 갈비 급여가 보이네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늑골이 너무 잘 보이고. 아니, 어디를 재고 들어간 거야? 그쵸, 보통 위암 수술은 이제는 다 복강경으로 하죠. 그쵸. 근데 놀라운 거는 꽤 이거는 고퀄이에요. 보면 위에 간 보이고, 위에 담낭 보이고, 위 보이고, 장 아래쪽으로 이제 장들이 보이는 거죠. 그렇죠. 대장과 소장인 것 같아요. 위 약간 질감 자체도 비슷한데 위를 이렇게 사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자른다고? 절대 이럴 리가 없죠. 왜냐면은 위암 수술은 기본적으로 위 전체를 뜯어내는 거예요. 위암이 위에 있다 그럼 위 전체를 떼어내고 아래에 있다 그럼 서브토탈이라고 아래쪽을 전체를 잘라내지 중간을 애매하게 중간을 잘라가지고 위 안을 보겠다? 이럴 거면 차라리 내시경을 했어야죠. 일단 시작부터가 좀 잘못됐네요. 네, 하여튼 들어갑시다. 그래도 뭐 째라고 하니까 일단 째고 들어갈게요. 한 번에 쭉 절개하는 게 제일 좋아요, 선생님. 100% 네. 자, 또 이거 멘붕이죠. 위암이 되게 약간 조약돌처럼 생겼어. 약간 뭐 돌 박힌 것처럼 쏙 빼놓고 싶게 생겼잖아요. 그니까. 근데 원래는 사실 위암이 절대 이렇게 안 생겼어요. 그럼 이거 위는 맞아요? 이 뒤로 보이는 거 위 맞아? 되게 약간 자신 없다. 너무 소장처럼 생기지 않았어요? 이거 위 아니야? 내과 선생님. 이거 장 같은데? 장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? 나 이거 대장 렌즈에서 많이 본 뷰 같은데? 게다가 이게 아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째고 들어갔잖아요. 어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? 위가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. 그치. 근데 이거는 들어가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할로우관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고 지금 종양도 총 세 개가 보이. 이 정도면은 네.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리전이 아니라 병변이. 암이 이렇게 세 덩어리가 있다. 그럼 이건 전체 잘라내야 돼요. 요것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. 그리고 애초에 이거 하나만 있더라도 이렇게 절개하면 안 되지. 세이프티 마진이라는 말이 왜 있겠어. 네. 그렇죠. 암세포는 눈에 안 띄도 옆에 있단 말이에요. 맞아요. 충분히 안전하게 그 암 병변과 닿은 광범위한 부분을 광범위하게 잘라요. 잘라야죠.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미세 침습 같은 게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 재발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죠. 이거는 진짜 그냥 양성으로 여기 막 에피덜모드 시스트라고 그런 콩 빼내는 그런 거 있어요. 아주 딱딱한 이거 양성 혹 이거 약간 무슨 후각시 박힌 거 빼야 되나 그런 느낌이 그리고 약간 생긴 것도 보통 악성은 약간 마진도 좀 지저분하고 이렇잖아요. 주변을 이렇게 침범에 들어가요. 네. 이렇게 누가 봐도 이쁘게 이렇게 딱 지어지지 않아. 제거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. 일단 제거 하겠습니다. 다시 플레이. 일단 메스로 이거 그냥 잘라.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이쁘게 잘 잘라지는 거 아니야? 그래서 겸자로 빼 이거를 종양을 이렇게 뺀다고? 그러니까 쏙 빠져. 봐봐 이렇게 빠지는 거는 봐봐 이거는 이건 뭐지? 얘네가 밀면서 자라는 거니까 이거는 그 되게 양성홍. 멈출게요. 이거는 약간 치아 빼듯이. 아니, 이빨도 이렇게 이쁘게 안 빠지지. 야, 이빨도 안에 뿌리가 박혀 있어 이렇게. 초작하게 전 모양은 편도 떼고 나면 약간 저렇게 보이게. 아 맞는 것 같아. 근데 편도도 이렇지 않잖아. 편도도 성인 편도는 엄청. 야 무슨 칼로 자르고 겸자로 빼. 일단 칼로 빼는 게 말이 안 돼. 메스는 있잖아요. 현대 의학에서 피부 병변을 절제하는 거 말고 거의 안 씁니다. 찰 때, 째고 들어갈 때. 안에 들어가서는 보통은 보비나 하모닉이나 이런 걸로 하죠. 전기죠, 그쵸? 아니면은 뭐 박리할 때는 가끔 메스로 할 때 있어요. 나 진짜 자신 있다. 이렇게 딱 뜬 다음에 안에 있는 막 이런 섬유절제 끊어줄 때. 툭툭툭 할 때는 메스로 할 수도 있지만. 화가 난다. 화가 나. 화가 난다고. 이거. 네. 피 안 날 것 같은데 그래도 레이저로 지져주고. 되게 섭자는 왜 쓰는 거야? 소독하는 거겠죠 뭐. 닦아주는 건가? 그림이 없어졌어. 닦아줬네 섭자로. 그 다음에 이제 바늘로 위 저렇게 대충 너의 사연 잠깐만요. 알았어요 다프 박사님.
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. 이 게임의 이름 하지만 놀랍게도 오퍼레이션 나옵니다. 제 여기 귀도 그때 미용실 잘렸을 때는 네 반을 다섯 번 꼬맨 것 같은데 위를 세 번. 네. 저도 사실 위암 수술을 이게 본 적 너무 오래돼가지고 은턴 때 보고 사실 위암 수술을 이렇게 눈앞에서 본 거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이거는 내가 단언할 수 있어. 이건 아니야. 그 뭐야 위 안에 딱 들어가서 박혀 있는 혹을 보고 굉장히 상상력이 대단하다. 아니 왜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하지? 하여튼. 그래요. 위암 수술은 실제로는 암의 위치에 따라서 위를 뭐 전절제하느냐 혹은 이렇게 부분절제하느냐 혹은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아예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아, 아까처럼 한 건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거냐면은 배를 다 깐 다음에 위를 밖에서 찔 필요가 없어요. 그렇죠. 내시경으로 지금은 들어가가지고 내시경으로 보면서 조기 위암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적 절제술을 하고 나와요. EMR을 하나요? 네, 그렇죠. 네. 네. 약간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가 이식증이라고 하죠. 머리카락 같은 거 자꾸 먹는 그런 약간 헤어볼 같은 게 생긴 걸 이렇게 빼내는 건 몰라도 이거 암인데 만약 이러면 100% 재발이죠 사실은. 재발은 그래도 뭐 한번 좋아진 다음에 다시 걸려야 재발이지. 이거는 아직 계속 걸려있는 상태야. 배를 열었으니까 괜히 배를 한번 열어본 거야. 닥터 박사님은 이제 뽀송에 시달리게 아 남은 평생 시달리지 않을까.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닥터 박사님이 어떤 수술을 하게 될지 저희가 또 보면서 헬프님들한테는 수술에 대한 아주 조금의 정보라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그럼 저희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